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장 차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관급은 두 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이 됐고요. 전현희의 후임 국가권익위원장에 김홍일 변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두 사람 모두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우리가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통일 라인입니다.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요. 차관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통일 비서관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 목표, 이게 무엇인지는 어제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가서 한 연설 속에 이미 그 해답이 다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안보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 우리를 침략하라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든지 종전선언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종전선언은요, 종이떡에 불과하고요. 종전선언 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변화가 가능하냐? 종전선언이 되면요, 이 정전협정의 그 근거에서 지금 유엔사 사실상 미군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이거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을 그런 거 종전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해체 와해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통일 라인 이걸 봐야 되는데, 먼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경우에는요, 대북 원칙론자입니다. 이 김영호 교수는요, 제가 뉴라이트 운동, 그다음에 북한 인권 활동 다년간 같이 해봐서 잘 아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 성향과 스타일을 잘 아는데요. 이거예요. 김영호 교수가요,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원칙론자입니다. 이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는데요.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는요, 좌파 서적을 발행해내는, 좌파 지식인이었어요. 뭐 도서출판 녹두라고 거의 대표를 하면서, 그래서 좌파서적 발행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옥살이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버지니아 대학에서 6.25 전쟁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이쫙 개벽을 하고 오는 거죠. 개벽을 하고 와서 국내에 와서는 이제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뉴라이트 운동, 그다음에 북한 인권 활동, 저희들이 2007년에 북한 인권 국제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영호 교수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통일 비서관도 했고요. 외교부에 북한 인권 대사, 북한 인권 대사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올 2월에는요, 통일부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회를 발족을 시켰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요. 신통일미래구상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방안, 요거를 만드는 그 작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고영환 원장님도 거기 멤버죠. 멤버예요. 근데 김영호 교수는 한마디로 대북 원칙론자고 굉장히 현실주의적
그 국제정치, 예,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북한의 뭐 제스처 뭐 하나 뭐 이런 쇼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아, 우리는 국제 규범에 입각해서 또 우리나라, 우리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대북 정책을 펴나가야지. 질질 끌려다녀도 안 되고, 퍼주기만 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 인권 문제를 김정은 면전에서 거론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차관에 임명된 문승연, 현재 주 태국 대사예요. 근데 이분은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인데, 정통 외교를 하면서도 어느 나라에 가장 익숙하고 정통한가? 바로 미국 통입니다.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냈고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는 외교비서관을 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 10월부터 한 2년 동안요. 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정무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종전선언하자, 뭐 이게 미국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어긋나고 뭐 하는데, 중간에서 고생을 엄청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식 허황된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뭔지, 그런 문재인식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 그 문재인 표 정책의 그 허구성, 맹점, 이런 것들을 외교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이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에 1차장, 2차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1급 비서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통일비서관이에요. 이게 이제 통일부 담당하는 비서관이죠. 여기에 기존에는 통일부 직원이 여기 와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누가 낙점이 됐는가? 김수경 한신대 교수. 어제도 우리 저 어벤져스 나와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김수경 교수. 근데 김수경 교수는 어떤 경력의 소유자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박사 학위를 받고요. 국내에 들어와서는요,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아주 왕성하게 한 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삼력이 다 바뀐 거예요. 이제 삼력이 다 바뀌었는데, 이제 장관은 학자 출신, 차관은 외교 관료 출신, 또 통일비서관은 학자 출신. 원래는 김수건 교수를 차관으로 기용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장관도 학자고 차관도 학자는 좀 그렇겠다.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 관료사회 오랫동안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부, 이걸 인화단결하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 차관은 관료 출신으로 하자. 그 대신 이제까지는 이 내부에서 다승 발탁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요, 내부 발탁도 있고 정치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학자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차관만큼은 다 내부에서 발탁을 했는데, 요번에는 차관도 내부 안 돼. 그다음에 통일비서관도요, 거의 통일부에서 파견 보낸 사람이 대통령실의 통일비서관인데, 그것도 이제 아니야. 그래서 김수경 교수 딱 하고, 이 삼력이 다 외부로 채워져갖고, 이거는 통일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25년 전에, 그때는 통일부가 아니고 통일원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기획원과 통일원, 이두 군데가 부가 아니고 원이고, 거기 원장은 부총리가 되는 거죠. 경제부총리, 통일부총리. 근데 1998년에 DJ정부 들어와서 통일원이 통일부로, 예, 좀 내려옵니다. 한 등급. 예. 그러니까 25년 만에 장차관이 외부에서 충원되는 적은 처음이다. 아, 처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삼력을 다 외부 인사로 교체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주문이겠는가? 확 바꿔라. 환골탈태 수준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라는 것인지. 이제까지 문재인은 뭐예요? 대북 유화 정책 아닙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아주 굴종적인 정책을 해놓고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자리, 이런 막말을 듣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항의를 못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 1년 동안요, 권영세 장관이 들어가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통일부의 이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진전돼 왔어요.
그래서 이 교류 협력 남북 대화 이런 거를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됐고요. 더군다나 올 4월에요. 남북통신연락선, 그게 있어요. 그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남북대화, 교류협력 활성화, 이런 거는 줄어들고요. 뭐가 늘었는가? 북한 인권 담당하는 기존의 인도협력국이 인권 인도실로 확대 재편이 됐고요. 북한 내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정세 분석국 기능 또한 획기적으로 강화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AI,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수집하는 북한 정보 공개 센터, 이런 것도 새롭게 만들고 뭐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오늘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헌법 4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4조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게, 문재인 때 이루어졌던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바로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이었던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쓴 이유가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이 아니다. 북한에게 이로운 통일정책을 편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4월 26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가서 바이든하고 워싱턴 선언이란 걸 굉장히 획기적인, 그래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른바 지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에 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 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북핵 위기가 시작되고 지금 30년 이상 흘렀는데, 북핵 문제는 갈수록 그 심각성, 위험성, 그게 그냥 이렇게 더 커져온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워싱턴 선언이 게임 체인저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상시 전개될 수가 있다. 북한의 핵그 능력, 미국의 핵 잠수함은 게임도 안 된다. 게임도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핵하고 미사일을 그쪽에 그 몰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체제 유지 및 뭔가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그 북한의 전략이 무용지물화되고 있다. 그런 거고, 얼마 전에 쏘아 올린 5월 31일인가 쏘아 올린 그 군사 정찰 위성, 일단 분리된 다음에 이게 2단 엔진 고장으로 그냥 추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주요 잔해를 우리가 다 건져 나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것들 부품 다 보고 우리가 지금 정밀 분석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발가벗겨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요, 건강이 괜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찰 위성 발사마저도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내부 동요, 북한 고위층의 내부 동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1990년대 뭐 수백만 명 아사자를 낳은 고난의 행군이 다시 재발했다. 심지어 인민군 장교들에게도 식량 보급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민들에게 기초적인 식량도 공급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다 써가지고 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하고도 뭐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이른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까지 온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바로 헌법 4조에서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급변 사태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권 문제 중시하는 거, 제기하고 중시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탈북민들 제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러움 받지 않게끔 이렇게 잘 대접을 해야 되고요. 대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통일 3력이 대폭적으로 다 교체됐다는 점은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어떤 뭐로 가려고 하는가 분명한 이제 방향타를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